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다양한 해외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그중 중국에서 가짜 음식을 만들다가 적발된 소식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재료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는 윤리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 장난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가짜 음식 10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어떠한 가짜 음식들이 만들어져 우리의 건강을 위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쌀을 구입할 때는 유심히 잘 봐야겠습니다. 바로 가짜 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플라스틱 쌀은 감자 또는 고구마를 베이스로 하여 공업용 합성 수지를 섞어 만든 것인데요. 이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쌀을 수입한 많은 국가 중 미국, 나이지리아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2.5톤 규모의 중국산 플라스틱 쌀을 압수한 나이지리아 세관 관계자는 이 쌀은 아무리 끓여도 물에 풀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뜨거운 기름에 넣었을 때 녹으면 가짜 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플라스틱 쌀이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당연한데요. 중국 운남성 시장감독관리국은 플라스틱 쌀이 들어있는 시중 판매 제품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산시성에서는 가짜 쇠고기를 유통한 업체들을 고발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발각된 17톤의 가짜 쇠고기는 돼지고기에 공업용 파라핀, 염화나트륨, 그리고 붉은 색소를 넣어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킬로그램당 12위안에 구입한 돼지고기를 킬로그램당 33위안의 쇠고기로 판매해 킬로그램당 20위안의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적발된 6곳의 공장 관계자 45명은 체포됐는데 이 중 한 관계자는 매일 2톤 내외의 가짜 쇠고기를 시장과 슈퍼마켓에 유통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인데요. 공업용 파라핀은 암을 유발하고 임신부에게는 기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와인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요. 프랑스 와인협회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가짜 와인이 시간당 3만 병씩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와인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실제로 프랑스의 샤토 라피드 로실드는 연간 24만 병이 생산되지만 중국에서 이 와인은 200만 병씩 판매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가짜 와인이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가짜 와인은 고가의 정품 와인병에 싸구려 와인을 넣고 판매하거나 포도주스로 만든 가짜 와인을 넣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고가의 정품 와인 빈병이 가짜 와인의 제조를 위해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일부 중국 업체들은 제품의 단가를 낮출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일부 만두 가게가 종이를 사용해 가짜 만두를 만들었는데요. 종이를 양잿물에 넣거나 삶아서 불린 뒤에 이를 칼로 다지고 돼지 비계와 버무려서 고기 만두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율은 6:4, 불려 다진 종이가 60%고 돼지 비계가 40%인 것인데요. 중국 당국이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짜 만두는 중국의 출근길 직장인들이 많이 사 먹었다고 하는데요. 종이가 들어간 가짜 만두는 쪄내면 구별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만두를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중국에서 타피오카 펄이 들어있는 음료는 주의해야 합니다. 타피오카 펄은 카사바의 알뿌리에서 녹말을 채취해 만든 전분을 체에 쳐서 작은 구슬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요. 2015년 중국 산둥TV의 라이프 헬프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타피오카 펄이 들어있는 버블티에 대한 문제를 보도했었습니다. 리포터가 문제의 버블티 전문점에서 버블티를 마시고 병원으로 가서 CT를 찍었는데 소화가 안 된 펄들이 위에 있는 걸 발견한 것인데요. 이후 다른 관계자의 증언으로 알게 된 건 버블티 전문점에서 폐 타이어 고무와 신발 가죽을 재활용해 가짜 타피오카 펄을 만들어 버블티로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꿀벌 없이도 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가짜 꿀을 말하는 것인데요.
명반, 설탕, 색소 등을 가지고 가짜 꿀을 만드는데 색상도 꿀과 비슷한 노란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꿀을 섭취하게 되면 단순하게 설탕만 섭취하는 꼴이어서 체중 증가, 성인병 유발 등 꿀의 이점은 사라지고 건강만 해치게 되는 것인데요. 천연 아카시아 꿀과 색상, 점도, 맛, 향기까지 같다고 하니 전문가도 속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짜 꿀은 우리 돈으로 킬로그램당 3,000원부터 판매된다고 합니다. 중국 광둥성에서는 가짜 당면도 만들어졌습니다. 옥수수 전분, 공업용 파라핀, 화학 염료를 섞어 가짜 당면을 만든 것인데요. 이들을 섞어서 만들게 되면 홍갈색의 당면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고구마 당면으로 둔갑해 유통한 것입니다. 진짜 고구마 당면은 톤당 5천 위안의 제조 원가가 들어가지만 가짜 당면은 40%의 원가를 줄여 톤당 3천 위안이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적발된 업체는 이를 2개월간 45톤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인체에 매우 해로운 공업용 파라핀 등이 첨가된 가짜 당면이기에 싸다고 구입한 소비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네요. 중국의 언론 보도로 잘 알려진 가짜 두부는 대두분리 단백질, 증백제와 싸구려 전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에 물, 소금, MSG를 섞어 열을 가해 만들어 포장한 것인데요. 포장도 유명 브랜드를 위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 두부는 콩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지만 이 가짜 두부에는 콩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허난성, 후베이성, 하이난성 등에서 유통되었던 가짜 두부는 장기간 섭취 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콩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두부라고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봐야 하나요? 중국에서는 가짜 달걀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짜 달걀은 기존의 달걀을 베이스로 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화학 성분만을 사용해 만든 것인데요. 해조산 나트륨으로 흰자를 만들고 일부를 레몬 색소에 섞은 뒤 염화칼슘 용액에 넣어 응고시켜 노른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달걀 껍질도 탄산칼슘으로 만든 가짜라는데요. 가짜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는 달걀에 힘을 줘서 깨봤는데 흰자가 딱딱한 상태에서 누렇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가짜 달걀을 20분 정도 물에 삶아 노른자를 바닥에 던지면 노른자가 탱탱볼처럼 다시 튀어오를 만큼 탄성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달걀의 원가는 우리 돈으로 20원이지만 가짜 달걀의 원가는 우리 돈으로 10원 이내라고 하니 차액이 엄청나네요. 물론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미역은 바다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도 미역이 자라나 봅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미역으로도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가짜 미역을 구입한 주부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이를 물에 넣어 불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불지 않자 자세히 살펴보고 이게 비닐이라는 걸 밝혀낸 것입니다. 가짜 미역은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이 주성분이라고 하는데요. 황당한 것은 이러한 가짜 미역이 정상적인 미역의 포장지에 들어있는 채로 판매된 것입니다. 포장지에는 미역의 영양성분이 표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비닐을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는 안 좋을 게 뻔한데요. 무엇보다 소비자의 생명을 무시하고 이렇게 상상해서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